자, 오늘 다룰 거는 1부의 몸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해 라는 구절입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몸이라는 그 말을 지칭하는 그 독일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퍼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가 라이프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이제 위에 거죠. 이 페르퍼라는 말은 라틴어의 코르푸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코르푸스 한번더 적어 드릴게요. 코르푸스란 말에서 왔고, 이제 프랑스어에 꼬르 이런 말에 남아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코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문헌들의 덩어리, 덩치, 그러니까 이 여러 문헌들을 다 한데 모아 놓은 거, 이 영어에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영어 단어의 corporeal, 말 그대로 body의 형용사죠. corporeal, 이런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 이제, 라틴어 코르푸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독일어가 이제 케르퍼입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죠. 글자 모양도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 라이프는 이제 토종 말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에 걸 몸이라고 번역한다면, 위에 거를 체라고 번역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이제 제안을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거의, 의미차가 이제 크진 않죠. 근데 이제, 니체 그 용법을 보면, 생물이나 인간의 몸 이런 거 가리킬 때 주로 요 라이프란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좀더 해봤더니 그리고 요 캐러퍼라는 말은 주로 물체 그런 걸 가리킬 때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구별을 한다고 해도 어쨌건 그 영어로 바디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의미, 그게 어디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이 케르퍼란 말이 딱두번 나옵니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적어드리면, 서설,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서설 6절에서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위로 겹치지만 위쪽으로 적으면요. 아, 너무 잘안 보이네요. 시장과 군중은 폭풍에 휩싸인 바다 같았다. 이제 그 줄광대가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모두는 뿔뿔이 도망치며 뒤엉켰다. 줄광대의 몸이 강타할 그곳이 특히 그랬다. 바로 줄광대의 몸이라는 요 표현. 이 몸이 바로 케르퍼입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멈춰 서 있었다. 바로 곁에 몸이 떨어졌다. 지독히 망가지고 부서졌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이 몸은 근데 이제 그 보시면 맥락상 그때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그 몸입니다. 뒤에 이제 시체란 말을 쓰기도 했지만, 바로 거의 이 물체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몸을
가리킬 때 이제 캐릭터라는 말을 썼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 자라투스트라 전체에서 몸을 가리키는 모든 말은 이 라이프입니다. 영어의 라이프하고 발음은 비슷한데 어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 봤고요. 이제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몸을 경멸하는 자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 다음 그 앞에 절에 배후세계론자, 배후세계 신봉자 그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에 배후세계를 추구하는 게 사실은 몸이었다라는 얘기를 살펴본 적이 있죠. 이제 그 얘기에 어떤 점에서는 연장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교적 그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 나올 이제 환희와 격정에 대해서 이제 다룰까 하다가 마침 니체가 몸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긴 노트가 있었어요. 남아있는 노트. 그래서 그 노트를 소개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분량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내 말을 하겠다. 그들이 다시 배우고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저 자기 몸에 작별을 고하고 입 닥치라는 말이다. 되게 말투가 거칠죠. 이미 몸을 경멸하는 자들은 경멸하니까 그 경멸의 끝은 몸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즉 죽게 되면 더 이상 말을 못하겠죠. 즉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몸에 대한 경멸, 그리고 이 지상에 대한 경멸,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겠고요. 또, 배후 세계를 설교하는 그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제 그 상황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미 다시 배우고 다시 가르치는 거를, 자라투스트라는 포기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게 이 가운데 있는 말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몸이자 영혼이다.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예, 아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앞에 변신의 최종 단계입니다. 자, 몸이자 영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때 말하는 아이가 그세 번째 그 변신을 거친 그 아이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와 대조해서 등장하는 존재가 깨어난 자, 아는 자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아이는 사실은 아직 뭘잘 모르는 그런 존재에 가깝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나, 뭐와 다르냐면, 보통의 어른들, 보통 사람들이, 나는, 영혼이 우선이고, 정신이 우선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존재에 보다는 차라리 나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치자면 여기 깨어난 자, 아는 자가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이고, 배후 세계의 신봉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하급이고, 아이는 순진하지만, 이렇게 물들지 않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중간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그 나는 몸이자 영혼이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뒤에 깨어난 자하고 이제 대비해가지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로 좀 body, am I, and soul. 그러니까 나는 몸인데 그리고 또 영혼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그래서 몸이자 영혼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구분 자체가 없는 거죠. 몸과 영혼. 그렇다면 아이처럼 말하면 왜안 될까? 이 문장도 사실 조금 번역하기에 까다롭긴 한데요. 이런 정도 의미로 제가 이게 대비되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깨어난 자, 아는 자는 말한다. 나는 전적으로 몸이며 단지 그뿐이다. 영혼은 몸에 있는 뭔가를 위한 낱말일 뿐이다. 자, 나는 전적으로 몸이다. 그리고 단지 그뿐이다. 그러니까 아이와 그 대조되는 거는 집합으로 하자면 아이에게는 몸과 영혼이 하나인 걸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좀 끌리겠네요. 잘못 그리겠습니다. 안 되는 거. 어디서 시작했죠? 여긴가요? 예, 제가 이제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몸하고 영혼이 같은 것처럼 이해되고 있습니다. 겹치는 걸로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 깨어난 자, 아는 자에게는 몸이 다예요. 그리고 영혼은 몸에 있는 뭔가를 지칭하기 위한 낱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전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건 뭔가 꼭 몸에 있는 그 무엇, 부분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건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무엇에 불과하다. 그걸 지칭하기 위한 낱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아이와 이 깨어난 자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요 구절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잠깐 보셨던 6절에서 서설 6절에서 그 떨어진 그 줄광대에게 이제 지옥을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적어 드릴게요. 내 영혼은 내 몸보다 더 빨리 죽을 거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몸이 전부고 영혼은 그 몸과 관련된 그 무엇, 몸에 있는 그 무엇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독일어에 에트바스 암 라이데 이런 형태로 표기되고 있는데요. 암이라는 그 이게 이제 원래는 안댐 이걸 이제 합친 겁니다. 안이라는 그 전치사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가리켜요. 뭐 방향은 아마 어디서든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곁에 붙어 있는 이게 몸에 있는 이라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했지만 몸에 부속되어 있는 붙어 있는, 뭐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뭐 그런 거를 가리킨다. 영혼이란 건
그런 거다라고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의 큰 이성이며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다양이고 전쟁이자 평화고 가축대 또는 하나의 무리이자 양치기다. 자, 하나의 큰 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이 하나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다양 또는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다수, 하나의 의미를 가진 여럿. 그러니까 이때 그럼 하나의 의미를 가졌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아, 참고로 여기 하나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까닭은 원문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인의 필하이트 및 아인엠 진네. 여기 아인이란 말들이 다 영어의 부정관사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하자면 대문자 어를 써서 a sen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with a sense 뭐 one이라고 대문자로 쓸 수도 있겠어요. with one sense, one 또는 with a sense. 그러니까 이게 대문자로 돼 있어요. 소문자가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라는 걸 강조했다는 얘기죠. 네, 강조할 때 보통 이렇게 대문자를 씁니다. 영어에서도 그렇잖아요. 대문자 쓰면 강조되는 거죠. 하나의 그러니까 이 휠하이트란 말은 뭐 명사로 사용한 many 뭐 정도에 해당한다. A many with one sense. 제가 적어드릴게요. 네, 이런 정도입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다양. 뭐냐? 뭔가 이렇게 여럿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 거, 뭔가가 이제 그 엮여 있는데 또는 엉켜 있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어떤 통일성이 부여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큰 이성이다. 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이 어느 정도 끊어지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자 평화, 가축대이자 양치기. 서로 대립되죠. 전쟁과 평화. 그리고 가축대와 양치기. 서로 대립되죠. 어떤 그 대립 속에서 후자. 전쟁이라는 게 여럿이 그 뭐야 다투는 거잖아요. 그것이 형성하는 어떤 잠시의 그 휴식 기간 이제 그게 평화죠. 그리고 가축대라는 것도 여럿이죠. 그걸 하나로 저기 다스린달까 통제하는 그런 존재가 양측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룬다. 이렇게. 그런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해 볼수 있고요. 그거랑 이제 연결시킨다면 요 하나의 큰 이성도 몸은 다수 또는 다양. 이라는 겁니다. 여러 개가 막, 한 곳에, 한 곳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하여튼,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런 그 지점. 그 들레즈는 이 니체의 몸 개념을, 힘들의 그 관계, 뭐 그런 형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 힘이 서로 투쟁하고 있는 그런 덩어리 같은 거. 하지만, 그 덩어리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
뭐 그런 걸로 이제 몸을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요 문장들이 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요, 백승영 교수가 이 부분을 번역할 때, 하나의 감관을 가진, 뭐, 다수.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감관. 감관은 감각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감각 기관. 센스에는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뭐 시각, 청각, 뭐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걸 느끼잖아요. 뭘로? 영어로 하면 센스 오르간. 예, 진이라는 그 독일어에도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각과 관련된 게그 센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감관, 하나의 감관을 지닌 다수. 정확한 표현을 한번 다시 적어 놓은 걸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좀 정확한 표현을 쓸 감관을 다시 이렇게 이제 이 해당 구절을 요 부분입니다. 옮겼어요. 이 백승영 교수가 저기 번역하면서 요 표현을 왜 썼는지 그 주석을 봐도, 그리고 100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주석서 있거든요. 그 주석서를 봐도 설명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주석 단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의미라고 해야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볼땐 납득이 안 가고요. 이제 하나의 가능성은 칸트의 철학입니다. 칸트는 지난번에 그 잠깐 제가 소개 드렸지만, 이 인간이 이 외부 세계를 받아들일 때 뭔가 이게 잡다한 것들이 뭐 형태, 모양, 위치 뭐 등등 있잖아요. 그 잡다한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면서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통일되면서 들어오게 되는 그 측면을 하나의 뭐 감관 이렇게 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이 구절을 이렇게 하나의 감관을 지닌 다수라고 해석할 이유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그 한국어 대부분의 번역은 다 하나의 의미를 뭐 가진 또는 지닌 다양 또는 다수 뭐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그 정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표현하고 관련해서 이제 밑에 하나 제가 주석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1884년이니까 자라투스트라 이제 막그 완성하는 그 시점쯤이라고 이제 봐도 될것 같아요. 나름 이제 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몸을 실마리로 삼아 우리는 인간을 생명체의 다양 또는 다수라고 인식한다.
이제 영어로 하면 many of living 뭐 living인데 이게 약간 레벤디거 뭐 이런 네, 형용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건 영어로 했을 때 대략은 이제 living being 또는 living thin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체예요. 생물 또는 생명체입니다. 요 생명체의 다수, 다양 이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통일되어 있죠. 앞에 그 하나의 의미를 가진 이런 표현에서 이제 드러난 것처럼 나름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된 상태를 빼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통일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걸 빼고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잡다한, 다양한 어떤 부분 생명, 이게 이제 작동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세포들은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일종의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따로 놀기도 해요. 이게 이 전체 몸에 부분으로 기여한다 또는 봉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그 자체로는 어느 정도는 독립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게 장기 이식 뭐 이런 걸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몸에 있던 장기가 가령 신장이 그뭐 아들의 신장이 뭐 아버지한테 간다. 그래도 여전히 잘 작동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름의 독자적인 생명체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요. 부분적으로 서로 싸우고, 부분적으로 서로 정돈되고, 종속되며. 근데 정돈이란 건,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종속이란 건, 한 놈은 좀, 위에 있고, 다른 한 놈은 뭐 밑에 있고. 근데 이제 하나는 아닙니다. 여럿들이. 그 다음에요. 개체를 긍정하면서도, 전체를 자기도 모르게 긍정하는 생명체의 다양. 이 생명체를 이제 한번더 수식한 겁니다. 자, 개체를 긍정하면서도, 즉, 자기 혼자 어떤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전체를 자기도 모르게 긍정한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라는 말은 뭐 무의식적으로 라고 이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즉, 몸 전체를 긍정하는 그런 존재다. 자, 이들 생명체 중에는 복종하기보다 지배하는 자가 있으며, 복종하지 않고 지배하는 이들 중에는 또 전쟁과 승리가 있다. 즉, 지배하는 자는 이 전쟁을 거쳐서 승리한 자고, 그리고 복종하는 자는 전쟁 후에 패배해서 나름 전체를 위해 복무하는 그런 생명체의 한 부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 전체는 일부 무의식적인 채로 남아있고, 일부 충동의 형태로 의식되는 저 모든 유기체의 속성이 있다. 자, 보세요, 먼저. 모든 유기체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일부는 무의식적인 채로, 일부는 충동의 형태로 의식되는, 충동이라는 게, 뭐랄까요, 이렇게 지르는 거죠. 내지르는 그런 어떤 힘.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무의식, 우리가 왜냐하면 그 몸의 하부 어떤 기관들, 이게 작동하는 그런 방식을 사실은 몰라요.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이 사실 니체가 이제 내장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어떻게 그 움직이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뭔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배 어디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겨우 의식되고 몸의 이 하부
니체 편으로는 생명체, 하부 생명체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충동의 형태로 의식된다. 그러니까 아 하고 느끼는데 이건 이제 이때 충동은 아프다는 형태는 아니죠. 뭔가 하고 싶다 이런 그 어떤 그런 그 돌출하는 이 충동은 독일 말로는 트라이브 트라이벤 정도 이게 이제 트립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이제 동사로는 강요하다, 몰아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동사로 트라이벤 명사로 트립 요게 이제 충동이고요. 영어로는 바로 이게 drive라고 명사 동사 이제 똑같습니다. 합니다. 프랑스어로는 빌지옹 이게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쑥불쑥 뭔가 치솟는 그런 종류의 몸의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발현, 이런 것들입니다. 충동. 제가 왜 이런 그 말씀을 조금 길게 이제 드리냐면, 바로 이런 구절은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프로이트의 그 무의식 충동, 요런 이론하고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니체 에게서 받은 영향을 거의 부정합니다. 나는 니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뭐 일부러 안 봤다. 근데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을까요?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튼 뭐그 영향관계가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진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종류의 어떤 무의식과 충동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니체의 그 의지, 이게 이제 사실은 욕망이기도 하죠. 요런 것들이 이제 니체한테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주로 이제 몸의 어떤 그 작동, 이거하고 관련된다. 이게 왜또 중요하냐면, 프로이트는 정신을 얘기할 때, 이뭐 의식,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니체는 정신의 또 의식의 독자성을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아까 보셨지만 모든 건 몸이고 그게 전부고 영혼이라든지 조금 뒤에 또 나오겠지만 정신이라는 것은 그것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이트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른 거죠. 이제,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19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니체와 19세기 아주 말, 그리고 20세기 이제 전반기죠. 그때 활동했던 프로이트의 이론을 이렇게 놓고 어느 쪽이 더, 뭐랄까요, 먼저냐. 이걸 따지는 건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먼저 했어도, 뭐, 뒤에 또 독자적으로, 어떤, 이론 같은 걸 발견하는 게 가능하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어느 게 더, 유효하냐. 즉, 우리 현실을 해석하는데,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니체의 이 몸에 대한 이론, 그리고 이런 방금 언급된 그런 무의식 충동 이런 이론과 프로이트의 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건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저는 뭐 프로이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네, 그래서 요 문장 되게 이제 중요한 문장이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니체가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네. 아 여기까지 이제 깨어난 자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마 요 부분부터는 이게 깨어난 자 아는 자의 말인지 아니면 자라투스트라 자신의 말인지 약간 아리까리하긴 해요. 그러나 뭐 그 둘이 여기서 구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제야, 내가 정신이라 부르는 내 작은 이성도 내 몸의 도구다. 내 큰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장난감이다. 네, 도구이자 장난감.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몸 또는 큰 이성입니다. 아까 몸은 큰 이성이라고 했으니까요. 몸이 있고 그 하위에 도구 또는 부분. 부분이란 말은 그냥 조금 오해의 여지는 있지만 하여튼 거기에 붙어 있는 그 무엇이 영혼이자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서술된 거를 이제 미리 조금 그 끌어들이자면 영혼은 주로 이 감각하고 더 관련 짓는 것 같아요. 이 니체가. 그리고 정신은 인식하고 관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맥락에서는 이렇게 영혼과 감각이 네, 그렇게 나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신은 우리가 그 일부 첫 편에서 세 가지 그 세계의 변신 얘기가 나왔잖아요. 바로 낙타와 사자와 아이로의 변신 그 라인이 인식과 관련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갈 수 있겠습니다. 정신과 영혼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는 주로 감각과 느낌에 더 관련되고 느낌이란 말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은 인식과 주로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큰 이성과 작은 이성을 이쯤 구별하면서 작은 이성을 이성이니까 감각하고 연관시키긴 좀 힘들겠죠? 작은 이성은 이제 정신, 인식과 관련되는, 그리고 큰 이성은 몸이다. 이렇게 각각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됐고, 생각보다 좀 느리게 나가는데요. 뒤에는 조금 아마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